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마인크래프트가 영화로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이번엔 진짜 영화예요. 극장에서 오픈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고편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 아 진짜? 예고편 하나 딱 1분짜리 영상으로 가지고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저희 앞에는 TV가 있어요. 저희 오늘 TV 시청 모드 준비됐나요? 아 준비됐어요. 예,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까? 재밌지 않을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자. 호. 자 그럼 스타트! 스타트! 어? 포탈인가 본데요? 들어간다! 포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오! 오! 마인크래프트 세계다! 우와! 우와! 일단 주인공 일행이 마인크래프트에 빨려 들어간 건가 봐. 오야. 뒤에 보니까 저거 흑연석 포탈 같은데? 그지. 왼쪽 사람이 같고. 약간 고인물 룩 같아. 아, 왼쪽 사람이 마크 고인물. 어. 일단은 좀 더 봐보도록 하죠. 오, 재밌는데? 오케이. 확실히 포탈 타고 왔고. 오, 주인공들 싹 한번 보여주고요. 이 아저씨 핑크. 어, 잠깐만요. 어? 이거 뭐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양이. 양이야? 뭔가 많이 잘못됐는데? 아니, 실제 양도 저렇게 안 생겼는데? 잠깐만, 마인크래프트 실제 양이랑 비교해보자. 뭐여? 이거 분홍색 양털. 양색 양털. 응? 뭔가 꿀인데? 뭐지? 어! 야! 아까 그거랑 비교하면은 다시 보러 가. 이렇게 귀여운데? 이게 뭐야! 저기 양은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데? 역전했다. 일단은 계속 보죠. 뭐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딱 우리 반응이야. 아, 딱 우리의 반응이다. 어, 잠깐만요. 반응이다, 여기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 빌런으로 피글린이 나오나 봐요. 그 가스도 있어. 실제 가스트를 저렇게 매달 수가 있나? 궁금한데. 그치, 실제로는 가스트 못 하거든요. 끈으로 달 수 있으려나? 끈 한번 달아볼까? 해볼까? 달아보자. 끈 준비해주세요. 가스트 준비했고요. 네, 해볼게요. 아니, 이제요? 어디 가? 우와! 우와! 공격한다! 아 뭐야, 안 잡히네! 아 역시 영화에만 있는 설정이었나봐. 역시 못 잡잖아. 그리고 지금 피글린이 아래에 있는 거 저거 북 보면은 마인크래프트에 없는 아이템 아닌가? 저건 어디서 난 거지? 저게 지금 원래 마크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영화 리뷰를 한다고 영화 속에 있는 아이템 몇 가지를 좀 추가시켜봤습니다. 이거예요, 북. 어떻게 치는 거죠? 요거를 치고 싶으면은 방방 뛰면 됩니다. 뚱뚱뚱. 오, 근데 느낌 있다. 피글린 저렇게 쫓아오는 느낌이랑 비슷한데? 뭐야? 이걸 시작한다. 와, 이러면서 날라오면 무서울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위압감이 있을 것 같네요. 대박이다. 자, 일단 또 계속 봅시다. 오, 늑대, 늑대. 늑대, 늑대. 봤어 방금? 방장 멋있다. 오, 늑대 멋있는데. 그리고 어, 조합대다. 뭐 만든 거지? 근데 조합대가 나왔고 방금 뭘 만들었는데 저거 뭐야? 양동이 아니야? 양동이 사슬 연결된 거 아니야? 양동이 두 개가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뭘 조합을 한 거지? 뭐지? 양동이 두 개를 조합한 건가?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어 만들어. 자, 과연 이것도 만들어질지. 오, 만들어진다. 어, 뭐야? 이거 봐요. 양동이 두 개 연결해서 사슬로. 대박!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 글쎄, 요거 물이랑 용암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어. 물이랑 용암. 아. 분사 담을 수 있네. 아, 그러네. 따로따로 이렇게 퍼지네. 아. 오, 신기하다. 그냥 그런데? 아무튼간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오, 성이 나오고요. 나무를 캐고. 나무 좀 조그만한 거? 와. 어, 크리퍼! 와, 잠깐만. 어? 누구세요? Who are you? I'm Steve. 에? 잠깐만요. 누구야? 아니, 스티브라고요? 스티브 저렇게 수염이 독수룩하지 않아? 아니, 그니까 스티브 많이 늙었는데요. 어, 재빨래기야. 근데 옷을 보면 스티브 같긴 한데. 아, 맞지, 본인이 스티브래. 마인크래프트가 2011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어? 너무 어린데? 내 한번 봐봐. 야 잠깐만, 옆에 가서 나? 비교해봐. 알았어, 빨리 야 많이 늙었는데. 그렇지. 수염 있는 거 말고 닮은 마크 세상에서 한 30년 늙은 거 같은데. 이상하다. 일단은 계속 보죠. 충격 먹었어. 야생이 많이 힘드셨나 보다. 오, 뭔가 좀 만들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죠.
요거였고. 어 잠깐만요. 잠깐만. 나와야. 에? 잠깐만 현재야. 어? 너 쟤랑 색깔이 똑같은데 너도 저 표정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닮았는데? 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어 뭐야? 아! 야 나만 느낌이랑 똑같네 그냥. 오. 이런 걸 찍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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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대로 돌아와 오늘.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뭐 이런 특이한 목들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네. 우리는 오 응? 와! 오 피터님 때다. 와! 표정 보수. 와!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피글린이 메인 빌런이라서 주인공과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좀 습격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제가 영화를 안 본 지는 엄청 오래됐는데 마인크래프트 영화는 나오면 꼭 보러 가야겠어요. 너네들은 어떻게 봤니? 너무 재밌게 봤어. 동물들 얼굴 말고는 괜찮았다. 아 동물들 얼굴.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여기 주인공들이 사람으로 나왔잖아. 맞아. 난 이거 말고 좀 네모나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 차라리. 아아 진짜 나왔겠다. 약간 너무 나머지는 다 네모네모한데 얘네만 사람이어가지고 이질감 들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약간 이 스티브도 이질감이 들어. 스티브 너무 다르지. 근데 잭 블랙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잭 블랙이 또 웃긴 캐릭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영화를 봐야 알겠지 이제. 맞지 맞지 맞지. 영화를 봐야지. 이건 예고편일 뿐이니까. 근데 나는 예고편에서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들 좀 봤어. 새로운 아이템도 나오고. 맞아. 또 재밌어 캐릭터들이. 근데 해외에서는 이게 반응이 진짜 안 좋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역대급으로 망한 영화다 뭐 이러면서 썰이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오늘 예고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라면은 극장에서 보면 마인크래프트를 또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마 그 영화가 재밌을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극장으로 보러 갈 것 같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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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실래요?